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뻥 뚫린 6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4층 건물입니다. 이것은 아주 주변이 사통팔달 교통망이 아주 좋습니다. 마침 촬영하는 날 아주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요. 앞에 보고 계시는 1층은 이제 이마트 24로 활용하고 있고요. 사무실 등으로 쓰고 있고, 2층, 3층, 4층은 원룸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이마트 수익과 51개의 원룸 수익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앞에 화살표 있는 이 4층 건물인데요. 안산시 단원구 3일로에 있는 뻥 뚫린 6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부동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부동산은 화살표 깜빡이는 건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대지 면적은 292.6평, 연면적은 544.4평입니다. 하수 처리소는 종말처리가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일이 2015년 6월 19일로 아주 건축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2층, 3층, 4층은 원룸으로 되어 있어 총 51개의 원룸을 활용할 수 있고요. 1층에는 이제 이마트 24를 소화하는데요. 이 투자 수익이 아주 괜찮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에서 250% 되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1종, 2종 근생 말인데, 이 지역 자체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아직까지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이 지구 단위 지역이라든가 지구 지역은 5년마다 한 번씩 반경 변경이 되죠. 1종 근생 지역으로 이제 또 확대가 되고, 된다면 더 좋은 그런 훌륭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려요. 건축 면적과 연면적,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구조이고요. 두 번째 장에는 이제 이것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진 능력을 확보한 그런 건축물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2015년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건물은 1층으로부터 4층까지 승강기,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주 활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한 지도 얼마 비가 안 됐죠? 와서 좀 그렇다, 그죠? 이거 마트 위치가 참 좋으네. 요 마트가 몇평 정도 됩니까? 한 55평 정도 될 거예요. 55평. 위치가 참 좋아. 건널목 바로 있고, 또 통근버스 저기 정류장이고. 사람들이 장사 잘 되겠는데? 잘 돼요. 그렇죠? 위치가 좋으니까. 자, 한번 안에 들어가 봅시다. 본 이마트 건물은 아주 수익성이 좋습니다. 위치가 좋다 보니까, 약한 55평 정도의 크기인데요. 24시 이마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매출이 2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총 1년 매출은 약한 24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실제 수익이 아주 괜찮은 그런 이마트랍니다. 왜냐면 이 근방에 이마트가 없고요. 또 이것이 교통편이 아주 좋습니다. 버스 그리고 출퇴근 용도하고 같이 접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이마트 위치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1년 평균 매출 약한 24억 정도 되니까요. 수익성이 좋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죠. 2층, 3층, 4층 전체 원룸 수가 총 51개입니다. 1층은 사무실, 창고, 24시 편의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2층은 원룸 7.5평이 14개, 10평짜리 2개, 이 13평짜리 건물의 하나 특징이 내가 됩니다. 봐보니까 6차선 도로에 있어서 이런 도로 교통이 좋고 비상계단이 양쪽 두 개가 있네. 참 좋은 애거는 하나로 하지 않고 이큰 건물이니까 두 개를 하신 거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저기 15인승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죠? 사장님, 여기 이 건물은 좀 특별한 게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네요. 1층부터 4층까지 12인승 엄청 크네. 한번 올라가면 예, 올라가시죠, 뭐. 예.
4층까지인데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좋으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 뭐 물건 들고 올라가기도 편하고. 엘리베이터 문 보면은 좋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 3층짜리도 엘리베이터 타 그러잖아. 에 그렇구나. 그냥 물건 들고 올라가겠죠. 이제 이 기숙사 원룸은 복도식으로 중앙복도식 되어 있고요. 네. 좌우측으로 이제 방이 있고. 네. 평수는 7.5평, 10평, 13평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거 한번 여기 직접 보죠. 요거는 7.5평이네. 네. 7.5평. 괜찮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죠? 냉장고 하나씩 되어 있고, 여기 주방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세탁기도 있네요. 방마다. 그리고 여기 가스보일러, 그리고 이제 수납공간, 싱크대, 인덕션. 그리고 여기, 이 방은 특별히 이렇게 미닫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잘 됐다. 주방하고 이렇게 미닫이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분리가 되니까, 이게 음식 조리할 때도 그렇고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옆에 깔끔하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사무실을 쓴다든가 원 7.5평형 기본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화장실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이제 주방이 있는데 주방에 이렇게 또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그 세탁기가 대부분 중앙을 쓰는데 개인 방마다 아주 고급 세탁기가 다 있네요.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이 있고 제습기도 있고. 네. 아 사장님 여기 위치 참 좋으네.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됐다는데 더운 것보다는 오늘 뭐 이렇게 시원하게 좀 나니까. 그리고 이 텃밭이 완전히 도심지 텃밭이네. 너무 좋아요. 야 감나무서부터 과수나무 오이 도마도 참에 없는 게 없네. 그리고 이제 여기 6차선 도로다 보니까 번화가다. 그리고 저쪽 앞에 아파트, 여기 공동주택, 빌라, 여기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고. 아, 이 원룸 입지 조건 지금 참 좋으네. 예. 사장님, 저 앞에 마트 있잖아요. 1층에. 위치가 엄청 좋아. 좋죠. 그리고 저기 6차선 도로고, 여기 2차선 도로 있고, 지금 주로 출퇴근하는 통보스가 바로 마트 앞에 쓰는 것 같아. 예. 분양사무실. 사무실 앞에. 근데 우리가 사람들 장사가 잘 되겠네. 잘 되겠네. 예, 저기는 아주 위치가 좋다. 예.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예. 예. 마트 지역이 있어. 그렇지. 저 마트. 편의점이나 마트. 예. 예. 제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6차선 도로에 있고 중간에도 2차선 도로하고 연결돼서 위치가 참 좋고 방 객실이 51개나 되잖아요. 원룸이 51개 돼서 요양원 같은 거 하도 참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6차선 도심지에 방으로 원룸으로 그런 게 한 51개 많이 해놓은 게 거의 없거든. 내가 보기엔 이거는 나중에 요양원으로 해도 상당히 선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네. 건물 다시 쓸 것도 지. 근데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냥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양병원 허가 안 나도 요양원 허가 나잖아. 요양원으로서는 입지 조건이 괜찮네. 지금까지 소유주 되시는 분의 직접 설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6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4층 수익성 건물입니다. 연면적이 총 544평형으로서 아주 대단히 큰 건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에는 이제 이마트 24로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위치가 좋기 때문에요. 좌우측에 도로망 좋고 주변이 아주 아파트 지역 그리고 공동주택 빌라로 가득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구매하셔서 원룸 51개와 1층 이마트 이런 수익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대단히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런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